여성 친화 도시를 지자체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익산. 시민들의 아름다운 쉼터 유천생태습지공원에서 뜻깊은 여성문화의 날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성자합 콘서트 여성 장벽을 깨다 인데요. 지역의 다양한 기업들이 부스를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참여와 체험의 공간도 제공하고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지원기관들이 대거 참여, 불가피한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취업 알선을 도움을 주고 있어요. 취업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김민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서 다문화 해설사라고 합니다. 그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 들어가시면 전시 관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을 다른 나라에서 오잖아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고요. 또한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성으로 살아온 진솔한 삶을 전달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되어서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정말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잡코리아 콘서트의 의미가 우리 여성들의 경력 단절의 문제를 어떻게 좀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도전할 수 있을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 익산시는 여성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없던 이런 행사도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은 우리 여성들에 대한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주려는 시장님의 의지도 아주 강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원래 기울어진 운동장에 늘 발 딛고 서 있는데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평평히 다지고 또 여성들이 유리지 천장을 좀 깨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좋은 행사,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